저도 같이 신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일은 장팀장 가족과 연관된 일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 일을 꼭 밝혀야 하는 이유를. 팀장님. 윤정의 아버지 윤동필 반장은 제 첫 번째 사수였고 10년간 파트너로 지낸 분입니다. 정혜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려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도 바로 저였고. 근데 제가 그걸 묵살했습니다. 장 팀장보다 내가 더 미치도록 밝히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요. 제발. 네, 서 검사님. 제 공문 메일 받으셨죠? 혐의 내용이 이게 다인가요? 신문에 봐서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추후 예보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바빠? 점심이나 같이 할까? 앉아요. 예. 앞에 계신 분은 북촌구 이사장님이시고 북촌해양 장기서 사장님 사모님. 아 그러세요? 아 그리고 이쪽은 아 저 북촌지검 형사부 서일아 검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집에 준서 도련님 찾아오셨던 분 맞죠? 아 예 맞아요. 우리 준서 도련님 찾아온 분이 어떤 분인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정윤미 경찰서장님의 따님이시라고. 예, 저희 엄마가 좀 다혈질이세요.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사서 그걸 해명해드리러 간 거였어요. 좋은 따님이시네. 지검장님 얘기는 잘 들어요? 아, 예, 잘 듣는 편이죠. 나름 야심도 있는 친구입니다. 키울 만한 인재입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엄마하게. 내가 북촌구 이사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우리 북촌시는 너무 지나치게 북촌구 남자들 인맥에 의존해요. 가끔은 신선한 인재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여자면 더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JTBC